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금융상식에서도 보험편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금편을 14강으로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앞에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14강이라고 하지만은 뭐 14시간 정도에 다 수강을 못 하시고 한 20시간 가까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걸렸을 것 같은데 이 아주 중요한 산맥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보험편으로 들어갑니다. 보험편은요, 그 앞부분은 조금 무난한 것 같고 일단은 뒤로 가서 우리 이제 보험 상품편을 또 만나면은 작은 산맥 하나 정도를 또 이제 넘어야 되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두려워요.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두렵고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초판 냈을 때 작년에 냈을 때에는 이 우체국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우리의 보면 보험 상품별로 요약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중심으로만 문제를 구성했다가 이번에는 개정하면서 어마무시하게 거기 특약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내용을 다 거기다가 밀어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넣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아마 그쯤 되면은 그거 하나의 단원을 4강 정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문항 자체가 400개가 훌쩍 넘어가가지고 안 그러면 또 우리 예금할 때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막 2시간 가까운 강의도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아서 더 쪼개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그 작은 산맥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게 마음이 좀 편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험은 익숙하게 또 누구나 다 보험 상품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입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예,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거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들, 상식들 다 동원해 가면서 또 앞서 내용 공부하셨던 것들 그것도 기억 상기하면서 이번 시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일반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빈칸 채우기 갑니다. 자, 보험은 장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공동이라는 말은 그냥 흘려가기 쉬운 표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혼자서 사는 게 어쩔 때는 편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어쩔 땐 편해요. 누가 나 간섭도 안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만은 위험에 대한 대비가 안 돼요. 사람들이 결혼할 거예요? 물어보면은 글쎄요. 아우 뭐 이렇게 애인하고 있어 봐도 귀찮고 그럴 때도 있고 혼자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내 취미 활동하는 것도 좀 방해받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던 사람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생각 아직도 없냐 그러면은 뭐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혼자 아픈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이러다 나 혼자 죽는 거 아닌가 싶더라. 옆에 누가 있긴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또 막 갈등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뭐 이제 의존적 인간들이야. 바로 이제 주변에 누가 꼭 있어줘야 되는 네,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고민이 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혼자서 뭐 하고 싶은 일도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인간은 이제 그런 거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만은, 보험이라는 건 왜 있는 거냐.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은 가족 관계로 그걸 좀 풀어봤습니다, 이야기를. 근데 그거를 이제 벗어나서 보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누구나 다 인간은 스스로의 위험을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만큼의 위험은 자기가 컨트롤이 되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정도의 위험들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뭐 아프고 죽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든가 이런 위험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불가항력적으로 이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좀 의지해야 되겠다. 의존해야 되겠다. 나만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지 않냐. 당신네들도 이런 고민하지 않냐.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부조를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부조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중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대수의 법칙도 뒤에 가서 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누군가는 위험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는. 나는 아니어도 누군가는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치만큼의 위험에 항상 누군가는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위험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약속을 받아놓은 거예요? 대신에 내가 그 상황에 빠지면 당신들이 나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내줘야 돼요.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보험의 비밀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동이란 말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지나가셔야 된다. 보험 시작하니까 또 보험 제도가 뭐다 이 얘기 한번 썰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보험이라는 게 서로 상호 의존하기 위한 제도를 요거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이 보험이. 그래서 민간에서 보험 상품들을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해서 보험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지만은 공적인 부분에서도 이 비슷한 장치들을 고안해서 오랫동안 또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국가가 이제 복지국가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점점 커지면서 현대국가로 오면은 아예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국가가 없다 할 정도로 이제 복지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자라고 얘기하는 보수주의자들도 결국에 복지제도를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속도나 범위에 좀 이견이 있더라도 복지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해도요, 복지정책은 늘면 늘지 크게 줄진 못해요. 예, 네, 그렇게 못합니다. 줬던 것도 이거 박탈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도 되기 때문에 잘 못하고요. 그래서 제도를 한번 만들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보수 세력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복지정책, 약속했던 것들을 또 실현하기 위해서 늘리면 늘리지 줄이는 게 더 크진 못해요. 항상 보면 어디나.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다 같이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봐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공공 영역에서의 사회보험 제도도 이것도 이제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썰은 여기까지 풀고 이제 1번 문제 썰을 풀어봤고 이제 넘어갑니다. 빠르게 좀 확인해 봐야겠죠? 보험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다른 금전적 대가를 제공 혹은 위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보험자에게 손실 발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전가해 준다 이거예요. 전가함으로써 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한다는 거지. 공동이라는 말하고 집단화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위험을 분산해서 딴 사람들하고 나누어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매달 내는 보험료만으로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때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되잖아요. 그죠? 보험의 특징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집단하는 것, 그리고 위험을 분산하는 것, 이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위험의 전가도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손보상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실손보상은요,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을 보상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보험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어봅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개념은 아니고, 일확천금 그거 어디서 나요, 그거는? 일확천금은 어디서 나요? 그게 갑자기? 안 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위험을 분산시켜서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걸 회복하게끔 서로 거들어주는 것 이런 정도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안심을 얻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보험료를 매번 납부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뭐 일확천금을 얻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대수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통계를 내보면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러면 그 통계치는 거의 배신 안 해요. 예, 통계치는 일정 수준을 거의 유지합니다. 약간씩 튀는 결과값이 나올 때가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지나가게 돼요. 개인 입장에서는요. 평생에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러니까 그걸 당할 확률도 있고 안 당할 확률도 있고 어떤 사람 평생 안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몇 번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걸 사회 전체로 통계를 내보면 교통사고 건수 이런 거는 나름의 추세가 있게 마련이죠. 그 추세대로 보면은 교통사고가 이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고 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되겠더라 뭐 이런 것들이 통계치로 잡히는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다. 대수의 법칙도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험회사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인 정리인 대수의 법칙 때문이다 이것이고요. 적정 보험료 및 준비금 산정을 위해서 손실 사건 발생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에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종류들이어야 되고요. 예측 가능해야 돼요. 대수의 법칙을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그럴 수 없는 것은 보험으로 보장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한 속성의 위험이 독립적으로 다수가 존재해야 되고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손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연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보험금을 충당하고 또 사업 영위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필요하겠다. 아, 그러면은 보험 가입에 몇 명이 가입했을 때 몇 명이 얼마만큼씩 분담한다면 이거는 계산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런 게 다 성립돼야지, 그래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야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위험을 다 보험으로 커버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한계입니다. 손실사고 발생에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아야 되고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손실이어야 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혼동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안 당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나 내일 교통사고 당해야지? 그러고 당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대수의 법칙을 쓴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회 전체적으로 모으면 누군가는 이 사고를 당해요. 누군가는. 그죠? 이제 그런 것은 집단화했을 때는 예측이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 사고에 대한 예측. 누가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정도 크기의 사고를 당할 것이다라는 게 미리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해 발생 원인, 발생 시점, 장소, 피해 정도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손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지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처리를 통해서 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적정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야 보험이 대상이 됩니다. 반복되는 얘기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의 보장 기능 외에도 금융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기 때문에 자산을 장기적으로, 자, 여기 장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힌트가 됐죠. 그러니까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어때요?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을 갖다가 굴려서 이거를 또 키우는 것도 해야, 그래야 보험회사의 이익도 더 생기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보장도 해줄 수 있어서 고객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보험 상품을 많이 가입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아주 묘수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한 거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눠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보험료 징수한 것을 그거를 갖다 굴리는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이 능력도 아주 탁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생명보험 상품은 막 종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뭐예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걷어들인 보험료를요 장기적으로 융통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산업 발전 같은 거,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효과는 아니죠. 원래 주효과는 보험을 만든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부수적인 효과로서 이거는 또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부수 효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보험이 나왔습니다.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인보험가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 아프거나 죽거나 뭐 했을 때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물 보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임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물에 손실을 입었을 때 그것을 또 이제 원상 회복하기 위한 보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고요. 생명보험은 계약자의 사망 또는 일정 연령까지 생존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후의 생활비,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자금 등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족도 여기에서 이제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게 생명보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하면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에? 그거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있다 손치더라도 노잣돈 갖고 가야 되나? 옛날에 막 순장하고 그럴 때 왜 노비도 같이 묻어주고, 어? 그 다음에 돈도 같이 넣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어찌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왜 줘요? 그거는 남겨진 유가족, 유족들의 생활안정, 이런 거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그리고 이제 생사, 혼합보험도 있습니다. 자, 이 구분들 이렇게 잘 해 두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이걸 가지고 한번 매핑 쭉 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핑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이 종류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되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건데 우리 북적북적 강의 이제 마무리되면 바로 좀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그런 매핑 작업을 하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보험, 장기라는 말에 여기서는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년 이상. 자, 그리고 이제 보장기능 외에 적립 부분이 포함된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만 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여기 적립 부분이 있다, 포함됐다,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봤을 때 보장 기능만 있다 그러면은 실손보험 같은 거 딱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장 기능만 딱 있고, 그래서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주지 않아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 없어져요. 다달이, 근데 내가 내준 돈 있잖아요. 그 돈들을 가지고 위험을 분산해서 누군가 위험에 빠진 사람한테 실손보험료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지급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는 저렴한 액수를 매달 내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나중에 가서 이게 돈이 모아져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죠. 예,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장기보험이다 그랬을 때는 이 적립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적립 부분이 포함된 상품이고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게 장기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하면은 만기도 다시 환급금을 되돌려주는 저축 기능이 부과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축 기능이 있다. 왜 적립금 때문에 그래요? 적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축 기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단체보험은 일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에요.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전체를 커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평균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누구는 더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더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럴 건데, 집단 전체로 또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평균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균 보험 요율을 적용하고 보험금액 등의 선택을 할 때에도 여기 이제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지만 보험료 측면에서 개인보험 대비 저렴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가입할 때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요 정도 선에서 할게요. 난 그 보장 이게 좀 더 강화되면 좋겠네 이런 막 선택을 하지만 단체보험은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단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위험에 꼭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축소되지만 그렇지만은 어쨌건 집단을 다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아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보험계약 체결하고 언더라이팅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다수의 이 보험 계약자를 이제 모집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단체 할인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 보험 대비 좀 저렴하다. 뭐 이런 게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역사를 우리가 좀 이제 보는 건데 자본주의 성립 관계 영국의 우회 조합. 예, 이런 게 있었고 독일의 이제 구제금고
이런 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생명보험, 화재보험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 뭐 역사적인 건데, 역사적인 것까지는 지금까지는 시험 출제가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았는데, 이제 문항수가 우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역사적인 것도 좀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험의 초기 형태는 자본주의 성립 이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농경사회는요, 지역 공동체로 어차피 이들이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이웃사촌이란 말이 괜히 생기겠어요? 요즘에는 이웃사촌이란 말 잘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농경사회에서 통하는 얘기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같은 터전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죠.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를 마을이 집단으로 같이 키우는 개념이 되고, 그죠? 저 집에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다 메꿔주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아파? 그러면 먹을 거라도 좀 나눠서 십시일반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 그 공동체 사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졌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생활의 이 바운다리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성립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산업화가 진행됐다는 얘기고요. 도시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화가 오게 되면 그 안에는요, 익명성 속에 사람들이 이제 묻혀 들어가는 겁니다. 익명성 속에 묻혀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 우리는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 노후에는 귀소본능, 예, 그래서 뭐 농촌에 가서 거기서 한가롭게 살아야지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함부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니까 뭐 인심이 안 좋더라. 근데 그것도 되게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여기 공동체는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들의 룰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룰과 상관없이 나는 도시적인 룰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이 속에 하나 딱 끼어가지고 나 평안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여기 공동체에서는 이게 이상한 요소가 하나 끼어들어와서 공동체 파괴가 된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마음도 못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지. 그걸 가지고 뭐 시골 사람이 인심이 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시각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사자들의 입장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는 어쩔 수 없네.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 아유, 쉽지 않아요. 다 각자 직업도 다르고요. 눈 뜨면은요, 다 자기 출근해서 자기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는 게 더 빠르지. 그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요, 독일 같은 데는 동업 조합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노동조합의 뿌리를 찾으면은 이 독일 같은 데 많이 꽂고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서 위험을 서로 분산하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묶일 수 있는 이 덩어리들, 사람들을 이렇게 속간해서 우회조합이나 구제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착안해낸 거죠.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예,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뭐 동업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든 아니면은요 이 취지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든, 예, 어떤 뭐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든 뭐가 됐건 간에 하나의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느슨하지만 하나의 연대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 혼자서는 위험 다 극복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자본주의 성립과 더불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성을 한번 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사는 1921년에 설립된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였고, 최초의 손해보험회사는 또 22년도니까 바로 이듬해죠.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설립이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조선이란 말이 둘 다 들어갔고요. 생명보험이라는 말과 화재해상이라는 말만 차이가 있어요. 중간에만.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2000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됐다. 이게 이제 뱅크슈어런스라 그랬죠. 뱅크슈어런스. 그래가지고 은행과 보험. 이게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 철저히 분리시켜 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프랑스 말로 방카슈랑스 그러는 건데,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 같은 걸 취급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이 되고 서로 이게 이제 교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부터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리고 2015년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 다모아 슈퍼마켓이니까 다모아서 보험 다모아 서비스가 개설이 됐고요. 2017년에는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 줌. 아, 줌 요즘에 줌은 이거 줌 다른데 그죠? 줌. 예, 코로나 시대 때 줌 서비스는 예, 화상 회의하고 뭐 이러는 서비스가 또 줌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내 보험 찾아 줌. 예, 서비스가 실시가 됐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2021년도에는요, 이건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 앞에 예금편 할 때도 금소법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OX로 답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모두 이게 보험상품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다 그랬지만은 요거는 이제 순수 위험만 되고요. 투기적 위험은 네, 뭐 위험을 일부러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증폭시키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그죠? 스스로 위험을 즐기고 위험을 즐기는 대신에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까지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순수 위험만 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정태적 위험은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 사업기회 등을 제공하고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가 정의 아니라 동의입니다. 동. 동태적 위험이라고 불러야 돼요. 경제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 사업 기회 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투기적 위험이냐 순수 위험이냐도 봤는데 이게 투기적 위험 쪽에 해당되는 얘기들이겠죠. 이게 그죠? 연결이 좀 많이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게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글자 때문에 틀렸고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회사 혹은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에 관한 규모의 손실이어야 되지만 위험분산 기법이 발달했고요. 예. 그리고 보험사의 대규모화가 돼서 이제 규모의 경제 실현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가 가능한 위험의 범위가 예전보다는 확대되는 추세인 건 분명히 맞죠. 예.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고요. 규모의 경제가 구현될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최초로 제 이름으로 가입했던 보험이 AIG, 지금 AIA로 하죠. 얘네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망할 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AIA로 이제 아시아 부분 떼어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게 제 친구가 그 보험회사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싼 거 하나 줘봐. 그래가지고 그냥 가입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험 잘 모를 때인데, 보험에 대해서 공부도 잘 안 했었을 때, 아주 이제 어릴 때였는데, 20대 넘어서 초반? 중반? 뭐 이때? 근데 이제, 그때 잘 모르지만, 이제 정으로 가입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정으로 가입을 했는데, 지는 또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이제 보험회사 돌아가는 게 보면, 그 사람 지인들 싹 이제 모집하게 하고, 더 이상 실적 안 나면 막 갈구면은 이제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얘기 드린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아, 그 다음에 들었던 것도 프루덴셜. 그러니까 이게 이 국제적인 이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이제 활동을 아주 다양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요. 보험사가 대규모화 되는 거, 이제 국제적으로까지 고객층을 확장해가지고, 그죠? 예, 커진 대형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이제 힘 자체가 커졌고, 그 다음 위험 분산의 기법도 이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예, 그러면은 더 커버해줄 수 있는 범주도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고객한테도 좀 돌아온다라고 본다면, 이런, 능력들이 향상된 게, 그거에 대한 혜택이 돌아온다라고 본다면 예,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들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험에 따른 보험료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가 됐다. 그러니까 보험료 낼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의 설계가 되었어요. 그럼 시장성이 없죠. 계약이 거래되지 않겠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뭐 우리가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 요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부담 능력에 제한이 있으니까요. 내가 뭐
번돈 다 보험료로만 다 납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너무 높게 보험료를 책정하면은 요 상품 재미없습니다. 누가 가입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설계했다가 적자 나는 상품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죠? 이거 한 50만 명쯤 모아야지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밖에 못 모았다. 그러면요. 그걸로 약속한 보상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적자가 되니까 적정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보험료를 낮춰가면서 요 지점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어려워지죠. 네, 그런 얘기고요. 보험은요,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커버해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국가가 나서서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복지를 다 해준다? 그거는 정치적 구호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생애 맞춤형 복지니 뭐 이런 좋은 표현들 많이 갖다 썼는데, 그걸 지향하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실제로 생애 주기별로 혹은 뭐 이제 가족의 구성의 구성의 양태별로 다르게 이렇게 접근하려고 국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노력은 되게 가상한데 이게 다 커버를 못 해줘요. 모든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장에 봐보세요. 국민연금 하나만 보더라도 조금 내고 많이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도 되게 오래 살 거잖아 앞으로.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오래 살 건데, 그런데 조금 내고 계속 많은 돈을 오래 받아야지? 이거는 근데 당연한 자기 욕망이거든요. 욕망인데 거꾸로 그게 그렇게 갖고 사업성이 안 생기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국가도.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런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되게 각양각색입니다. 각양각색이고 정부의 기능을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지도 다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 장단에 다 춤을 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빈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시장의 원리. 시장의 원리의 또 장점은 어떤 거냐면 이게 돈이 될 만한 데는 공급자가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 그게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또 모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또 같이 조화롭게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제 기업의 자본 효율성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렇게 저렇게 다 도움이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 책임보험은 임보험의 상해보험에 속한다 이제 그랬지만은 요거는 보세요. 배상 책임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그 역사적으로도 이제 보면은요. 손해 해상 뭐 이래 가지고 그 배상 책임지는 거는 이름 자체도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이다 그랬을 때는 임보험이 아니고 임보험의 상해 보험은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고 이건 손해 보험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배상 책임 보험도 물론 이제 속임수는 이런 거예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니까는 이게 상해에 대해서 이게 아니에요. 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이럴 때를 떠올리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누군가 불특정한 누군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피해를 입혀서 내가 이걸 손해배상해줘야 되는데 내 돈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험을 통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라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자 소유의 건물, 건축물, 전자기기, 기계, 건설공사 등의 화재 등에 의해서 직접 손해, 폭발 및 파열 손해 등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재 등의 손해가 있었대요. 이 재산에 대해서. 그럴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재물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아까 이건 재물보험은 내 거를 보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게 이제 배상 책임과 관련된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험의 종류를
이걸 어떻게 나눴었냐면은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 이렇게 재물 보험이 있다 그랬는데 재물 보험은 내 소유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원상 회복한다. 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요게 이제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이런 거는 타인에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럴 때 이제 손해 책임을 이제 배상 책임을 져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뒤섞고 나서 X가 됐습니다. 특종 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상해 보험, 건설 공사 보험, 항공 보험, 해상 보험, 유리 보험, 동물 보험, 배상 책임 보험 및 도난 보험 등 기타 보험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해상 보험 있잖아요. 해상 보험이 특종 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특종보험은 특별한 종류의 보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해상이나 화재, 자동차, 보증, 장기보험 등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한 경우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화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증, 보증보험, 장기보험 이런 거 있어요. 장기손해보험, 장기보험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특정되어 있는 대상들이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주 이 특이한 경우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포함해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거 특종 보험에는 이 해상 보험은 여기선 빼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요. 자, 이제 스텝 3으로 갑니다. 경우에 따라 불확실성의 결과가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 여부로 나뉘는 투기적 위험과 달리 그랬습니다. 투기적 위험은 내가 이제 위험을 오히려 증폭시켜서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이렇게 노리면서 생기는 위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사건의 발생 결과가 손실만 유발하는 위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걸 순수 위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가 최저 수준의 국민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업보장, 그리고 각 개인별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보장 등 3대 보장축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복지이론이 이게 3층 보장 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장이 하나가 받쳐주고 기업보장이 하나가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보장이 있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3층 보장론입니다. 국가도 국가 역할 해줘야 되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도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계약자가 우발적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액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랬으니까 이게 상해보험이죠. 본인 계약자 내지는 정확하게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이제 우발적 사고여야 돼요. 내 의도적인 사고나 이런 거에서는 안 되죠. 이제 우발적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제 보험금이 이제 나오는 게 상해보험이었습니다. 손해보험 중에서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다 그랬으니까 이건 보증보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해상교육 중에 발생하는 선박 화물의 손해가 나왔으니까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요. 요 역사성을 가지고 보는 건데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사망, 화재, 도난 등의 재해 구제를 목적으로 했고요. 독일에서 발생한 상호 구제 제도가 있죠. 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길드 기억해 놓으시고요. 길드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용어는 들으셨을 거예요. 길드. 자,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동업 조합 이런 것들로 지칭이 돼요. 길드가 있었고요. 17세기 말 프랑스에서 도입되어 최초로 사망률 이사계산 방법 등 근대식 수리기법의 적용으로 근대적 생명보험 발달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게 타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도덕적 폐단, 국고부담의 과중 이런 걸로 인해서 폐지되었던 일종의 종신연금 제도가 어떤 거냐 이런 건데요. 종신연금이니까요. 남이 죽어야 그 사람이 낸 돈을 내가 더 많이 나눠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죽음을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종신연금 제도로 톤틴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요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요런 이제 제도들 한번 좀 잘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1762년 또 아주 오래전 얘기네요. 영국에 설립되어 최초로 수학적으로 예측한 인간의 예상 수명을 보험에 적용했다. 요즘에 뭐 당연히 저거 다 적용합니다만은 최초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렇게 갖췄어요. 그래서 오늘날 생명보험 운영의 토대가 되는 근대적 제도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에쿼터블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요. 몸은 좀 이제 풀리셨나요? 네, 이게 보험 쪽으로 넘어와서 몸풀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몸이 이렇게 잘 풀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